먹이가 된 고기를 함께 먹고 있던 고양이와 쥐는 먹는 동안에 싸우지 않는다. 여우의 머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사자의 꼬리가 되어라. 한 마리의 개가 짖으면 동시에 많은 개들이 따라 짖는다. 짐승들은 같은 보유의 짐승끼리 어울려 살아간다. 늑대는 결코 양과 어울릴 수 없다. 하이에나도 개도 절대 같이 살아가지 못한다.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생활도 이와 같다. 오늘의 교훈.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생활도 같을 수 없는 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이해 못하는 거? 뭐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이해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. 안녕!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